멸치볶음을 합니다. 생선처럼 저는 이렇게 굵은 멸치를 사다가 똥똥 머리똥 따고 햇빛에다가 하루 말렸다가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졸여 먹어요. 잡멸치는 볶고 얘는 졸여요. 볶아가지고 졸이는 생선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 요즘 생선 비려서 못 먹잖아요. 여름에는 멸치볶음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고 밑반찬도 되고. 이렇게 초불로 이렇게 볶아서 비린내를 날려보내고요. 여기다 올리브를 넣을 거예요. 올리브를 넣고 볶아요. 생강하고 마늘. 생강하고 마늘을 넣고 볶아서 조금 끓이고. 물 좀 조금 볼게요. 멸치 조림이라서 이렇게 조리는 거예요. 일단 좀 넣을게요. 설탕 조금만 넣을게요. 생강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비린맛이 싹 사라지죠. 생강에도 그 비린맛을 감춰요.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 그리고 진간장을 조금만 넣을게요. 멸치 자체가 짭조름하니까 진간장은 조금만 넣어요. 밑반찬은 아주 맛있어요. 식어도 맛있고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해요. 저는 노가리도 이렇게 해서 잘 졸여 먹거든요. 가끔 생선 졸인 것보다 멸치 졸인 게 훨씬 맛있답니다. 두고두고 먹을 수도 있고. 맛있어. 매콤하네요. 제가 여기다 간장을 조금만 더 볼게요. 끓이고
아우 맛있다. 살이 쫄깃쫄깃하네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드릴게요. 단맛이 꿀맛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무리 깨소금을 넣고 이번에 명지 어디야? 방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멸치를 시켰어요. 이렇게 똥 싸고 이렇게 해서 밑밥해 놓은 거 보이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밑밥을 해서 맛있게 드세요. 밑밥은 있어야 돼. 요즘에 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서 드세요. 안녕.